금값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금이 보통 경기 침체 때 안전자산으로도 부각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경기 침체 이야기가 뉴스의 헤드라인에서는 쏙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경기 침체 시그널을 특히 소시지가 주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소시지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기 전에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제조업 지수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댈러스, 텍사스에 있는 도시가 되겠죠. 이 텍사스는 미국 제조업의 9.5%를 차지하는 꽤 비중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댈러스 연은의 제조업 지수를 확인한다라는 것은 미 제조업 상황을 확인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남색 선이 지금 연방 준비은행의 제조업 지수가 되겠습니다. 8월에 -9.7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너스라는 것은 제조업이 계속해서 위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겠죠.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7월에 -17.5를 기록했었는데 그보다는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즉 19개월 내 최고치 8월에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28개월 연속 위축 국면에 있다라는 것은 제조업 업황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코멘트를 또 세부적으로 제시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음식류 제조업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세부적인 코멘트를 적어놨는데 제가 하이라이트 친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뉴스의 헤드라인에서는 경기 침체 이야기가 빠져있지만 실물 경제로 들어가 보면요.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가 약화되면서 소시지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소시지 소비는 경기가 약해질 때 통상적으로 증가한다라면서 소시지 소비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코멘트까지 나와 있습니다. 흔히 소시지라고 하면 우리도 스팸 같은 간편식으로 자주 찾기도 하는데요. 비싼 고기, 육류를 대체하기 위해서 소시지를 먹고 있다. 즉, 얇아진 지갑에 사람들이 고기 대신 소시지를 구매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갑이 얇아지는 미국인들일 수밖에 없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대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둔화했다라는 것이지 물가가 하락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상승률이 계속해서 물가에 더해져가고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했다, 둔화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그 오름폭만 좀 더뎌질 뿐이다. 즉,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미국인들 실질 임금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지갑이 얇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자 심리지수도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소비자 심리지수 미시간 대학이 매년 매월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란 일단 현재 생활 형편 전망, 또 향후 경기 전망 여러 가지 요인들을 표준화해서 합성한 지수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소비 심리가 강하냐 약하냐를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시간대의 소비자 심리지수 한번 보시죠. 올해 들어서 하향 추세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너무나도 높아진 물가에 이제는 소비자들도 버티기가 힘들다, 소비 심리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 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꽤 양호한 것 같습니다. 왜냐? 2024년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GDP 나우를 통해서 보니까요. 2%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미국 경제는 소비가 끌고 갑니다. 소비가 3분의 2 이상을 GDP에서 발생시키기 때문에 소비가 건재하다면 GDP도 잘 나오기 마련인데요. 소비가 약해지고 있다. 소시지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은 나오는데 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2%로 양호한 수치를 기록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여기서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사가 되겠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최근에 말했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수백 달러 하는 연회비 카드를 포함해서 300만 개의 카드가 신규 발급됐다라고 하고요. 또 카드 보유자 3개월간 8% 지출이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또 1분기 항공권에 대한 지출이 1년 전보다 9% 증가했다라고 하죠. 즉, 연회비가 비싸도 개의치 않아 하고 카드 사용률 늘고 있고 특히 여행 관련된 지출이 늘고 있다라는 것. 부자들은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하고 소비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다른 이야기들도 살펴볼까요? 업스타트는 미국의 AI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대출을 연계해주는 그런 스타트업이 되겠는데요. 1분기에 임대료와 공과금 등에 사용되는 안심대출이 80%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또 기업 이슈도 한번 보죠. 맥도날드 5달러 밀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또 펩시코는 저소득층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쓰는 사람들은 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더 아끼는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게 갈라지는 K자형 회복이 과연 건강한 회복인가? 정말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이 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래서 오늘의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지 호황은 불안하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런 경제에 대한 자신감이 과연 어떤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국내 증시에 대입해서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사인이었습니다.